일단 중복해서 안 오거든요.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 진짜 강추입니다. 전남대 상대에서 떠나질 않네. 일주일에 한 번은 전남대와 아니 다른 지역도 가야 되는데 자꾸 여기서만 머무르고 이 식당을 다시 왔습니다. 여기 다녀간 뒤로 그 소고기 다진 사슬리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방문했습니다. 자, 우리 또 오은 변호사 또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지금 휴가 중이어서 본인의 휴가인데도 저기 굳이 나한테 밥을 휴가 뭐 보너스 비용이 있겠지 받았겠지 그걸 굳이 밥을 사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가 전남대 다녔는데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지. 네, 저 소문은 들었지. 뭐 중앙아시아 음식점이 있다는 건 들었죠. 근데 예전에 월곡동에서 한번 호되게 좀 당했나봐. 그래. 네. 이 친구가 입이 좀 짧아요. What? 새로운 음식들, 낯선 음식들에 대한 좀 그런 거부감이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음식 몇 개를 추천할 거예요. 절대 거부 없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비 약하신 분도 가능한지 오케이.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즈벡식당 광주에서 총 3군데 와갖고 이 집이 하도 맛있어서 재방문입니다. 재방문. 지금 몇 번째 재방문인가요? 두 번째 재방문. 그러니까 확 반해버렸어요. 이 집이. 그러니까 3군데 중에 이 집이 원탑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야, 전남 3대는 진짜. 짬뽕 별 희한한 집이 다 있어. 내가 이거 먹으러 왔다. 이거. 뭔데? 소고기, 다진 소고기를 꽃에 깨어서 이렇게 화덕이 굳나봐.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라그만이라고 하는 위구르 라그만이라고 하는 거 보여줘. 이게 우즈벡 짬뽕이래. 오웅에게 추천하고 싶은 거는 이 굴야시랑 팁델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비슷해요 소스. 근데 밑에 걸란트 강추예요. 왜냐하면 이 감자 으깬 감자에 버터를 넣었거든. 그래서 맛있어. 치즈 맛이 나. 일단 그렇게. 그러면 팁대로 위구르 라그만 하나, 샤슬리 하나랑 빵 하나. 빵은 있어야 돼. 오케이. 이 빵은요 그냥 먹으면 그냥 아무 맛도 안 나요. 아. 그냥 맹맛이에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빵. 근데 이걸 어딘가에 찍어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 어? 빵은 오케이. 어? 집어 먹어보세요. 저번엔 안 주셨잖아. 맛있어. 아, 이거 뭐예요? 고마워요. 그 요거트요. 아, 요거트. 저번에 안 주셨는데. 바게트 느낌이네. 야, 이게 2,500원이면 이것도 비싼 건 아니야. 이제 찍어 먹으면 돼. 그냥 먹어보자, 일단. 이거 약간 우유 그런. 아닌가? 아, 겁나 진하네? 짜지. 아단 형님 데리고 오면 좋아하시겠다. 그러니까 저게 아이란 맛이야. 이거 맵다. 이 지금 좀 끈적하거든요. 물기가 좀 더 있으면 그 터키 케밥집에서 먹었던 아이란 맛. 아이란. 단맛보다 짠 맛이 있다. 그 중앙아시아 음식들이 한국인 영향이 크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목하고 옮겨 댕겼잖아. 농사 안 짓고. 근데 한국인 고려인들이 이제 정착하면서 벼농사 짓는 것도 가르쳐 뭐 그렇게 됐대. 땅 같은 것도 개간하고. 이게 김치국물 그 한국인들 영향 때문에 중앙아시아식 김치가 있대. 일단 이거 맛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거 생긴 거는 비주얼은 칠리 소스인데 맛은 김치국물 맛이야. 근데 한번 좀 찍어 먹을게요. 어떤 맛이 나? 맛있어? 괜찮은데? 아, 나 못 먹겠어. 이렇습니다. 오호! 이게 진짜 라그만. 아, 라그만. 와, 오, 나왔어. 이게 라그만. 위구르 라그만. 위구르 라그만. 이게 지난번 모델 킵델.
각각을 먹어봐. 고기 따로, 감자 따로 각각을 한번 먹어보고 각각을 한번 먹어보고 섞어서 먹어. 어, 이게 각 특히 감자랑 이 고기를 섞어서 한번 먹어. 오, 라그마 궁금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 특유의 그 향신료 냄새에 먹을 만한데요. 괜찮지. 그러니까 고기는 할게요. 감자. 나는 뭐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 꼽았네. 버터가 다 들어갔어요. 그럼 나 버터를 안 먹어본다. 이 고기가 맛있어. 제가 먹는 방법은요, 이 고기에 이걸 같이 먹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먹는 거야? 일단 이 위에 있는 고기를 한번 먹어볼게요. 소고기예요. 먹어봐. 자, 국물이 남긴 거. 이거 뭐 이거. 이렇게.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고수가 있긴 하거든? 이 초등학생들이 고수긴 한데. 엄청 뜨거워 보여. 뜨거워! 와, 합격! 고기를 요거트에 한번 찍어 먹을게요. 짭짤한 맛인데? 괜찮아. 괜찮지? 맛있어요. 빵을 이거 한번 드셔봐. 적셔둔 거. 아까 그 빵 맛하고 다르지? 개뿔 맛이네. 특이한 맛이다. 그래서 그때 그래서 그때 따로 소스를 안 줬나 보네. 이런 거 단 거 먹으라고. 그 서비스 근데 원래 이거 요거트 돈 주고 사야 돼요. 2,000원 주고. 아, 진짜? 자주 와서 이제 여기 있는 음식 다 먹어보려고 그래. 되게 맛있어 이게. 이 맛있지. 야. 진짜. 야, 이 뭐라. 내가 너무 잘 떴다. 자, 국물 좀 줄게. 국물도 같이 가면 바로 오고 빵도 이거 뭐, 아빠 자 아니 안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뭐예요? 감자. 아, 이게 라그마 위구르 라그마 먹어보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맛있어요. 이 집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습니다. 여자친구 하면 될 거 같아, 봐봐. 나는 좀. 야채가 좀 묵고. 합격! 신기하다. 신기한 맛이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지. 근데 거북은 없어. 오음이 거북은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예요. 이 친구. 입이 진짜 짧거든요? 0.1mm 밖에 안 돼. 그래서 한국 음식들도 한국 사람인데 홍어 안 먹거든요. 킥데레 당근 빵도 안 먹어. 이거. 고기 밑에 뭐. 사실 이 꼬치 하나가 더 나옵니다. 이 음식이 제일 오래 걸려요. 최소 20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고기를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하고. 왔다. 와, 안 맞네. 왔다. 잘 먹겠습니다. 사슬링 나왔어요. 그 유명한. 제가 이거 때문에 편집하다가 이걸 또 보고 컴퓨터 끄고 뭐 가자. 왔어? 그러니까 이것만 먹으러 오자 그랬는데 잊을 수가 없어. 이 맛을.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
태국의 그 닭다리 구이하고 비교. 이거야. 이거야? 어. 닭다리 저기야? 그 사장님 보이지? 아싸요. 닭다리가 근데 그게 얼마였지? 1600원. 이 6,000원이거든요? 근데 그건 닭이고. 그 가성비를 넣으면 또 얘기가 좀 다른데. 이게 이거 가까이 가면 안 되고 끝으로 잡아야 되는데. 니 포크. 이 깜짝 놀랐네. 이거 어떻게 먹어? 너무 가까이 좀 뜨겁거든? 자, 잘해. 이따 들고 같이 먹자. 입에 넣고 여러 번 씹으면서 음미해 봐봐. 진짜 고부가 없어요. 이게 호주산이거든요. 제가 아까 메뉴판에서 봤어요. 식재료는 같아. 근데 내가 볼 때 이 다질 때 여기 들어가는 어떤 양념이 그러겠죠. 좀 진하지 맛이에요. 그게 이제 좀 이국적인 맛이고 또 하나 내가 볼 때 이걸 굽는 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가 있어. 그리고 내가 추론을 한번 해보면 그 왜 터키 식당 가면 이 큰 케밥 있잖아. 병치 큰 거 이렇게 쭉 돌아가잖아. 그 꼭대기에 보면 무슨 비계 떠버리가 하나 있거든. 그게 뭐냐면 양기름이야. 아,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서. 이것도 보면 번들번들하잖아. 우리가 구웠다 그러면 번들번들하면 안 되잖아요. 타야지. 그렇지. 근데 이게 번들번들하잖아. 그리고 내가 볼 때 이게 저게 있어. 양기름인 것 같아. 양기름을 바르면 풍미가 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랫동안 유목민족이었잖아. 그러니까 불을 잘 다루는 것 같아. 아단귤 형님이 먹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 번들번들한 기름 있죠. 여기다가 빵을 이렇게 찍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느꼈어. 뭐 양기름을 드시려고 하나? 야, 고추는 먹어봐. 안 느껴져? 빵에서 고기 맛이 나. 앞뒤로. 이유가 있었구나. 빵에서 또 라그만. 우리 입 짧은 오웅 변호사 어때요? 소감? 처음에 왔을 때 솔직히 말해서 걱정 많이 했죠. 그러니까 여기 학교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학교 한 10년 다녔죠. 그렇지. 다니면서도 여기 처음 와본 거야. 네, 그러니까 존재는 아는데 못 가겠다. 옛날에 그 월곡동 고려인 마을에서 카자흐스탄 음식을 먹었는데 도저히 그 안 좋은 추억 때문에. 근데 먹어보니까 생각보다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먹을만하다. 소고기야. 전부 다 소고기야. 그러니까 감자와 이 빵이 흐물흐물할 정도로 이게 안 빠져 있어요. 풀린 게 있거든요. 이거 봐. 이 컨비네이션이야. 이 조합이 장난 아니야.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먹은 거지. 오묘합니다. 독특해. 처음 먹어보는 맛이야.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 오시면요 먹는 요령은 첫 번째 빵을 무조건 축축한데 담궈두시고요. 오랫동안 담궈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각각을 따로따로 드셔보고 먼저 그 다음 뭐 여러 개가 있어요. 한 접시 안에 뭐 김치 같은 것도 있고 뭐 감자 같은 것 감자도 있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조합해서 보거든요. 완전 색다른 맛이 나요. 이런 면 같은 것도요.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난 이런 거 실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김치랑 고기랑 같이 먹어. 김치? 아삭아삭한 맛이. 아, 햄버거 패티 느낌이네. 그래. 엄청 깊은. 어마어마하게 깊은. 패티 맛. 그래, 햄버거 패티 맛이 되네. 그럼 양파 같이 먹어봐봐. 이게, 이 사람들, 간단하지만, 이렇게 고춧가루를 이렇게 탈
듬뿍 양파하고 듬뿍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중화요리 집보다 쌉니다. 솔직히 만족스럽습니까? 이거 또 줘. 여기다 빵에다 햄버거. 아 햄버거 맛이 어때? 맛있어. 햄버거? 햄버거가 어때? 감자랑 당근이랑 라그만에 적힌 빵입니다. 그리고 소고기. 그거 맛있어. 굿? 뭘 이렇게 막 섞으면 음식이 맛이 다 달라져. 무카타? 무카타? 난 쪼건데. 이게 제일 낫대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가장 마지막에 드세요. 다른 거 다 안 먹게 되니까. 맞죠, 맞죠. 압도적이야.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맛있어. 이게 압도적이야. 다른 거 못 먹어요. 이것만 먹게 되네. 난 내일부터 또 뭘 먹고 사냐? 이 집 한번 왔다 가면요, 이 음식 대하는 수준이 높아요. 이 집 욕할 사람 한번 드셔봐봐. 먹고 한번 욕해봐봐. 양고기 빼고. 항상 양고기 힘들지. 맞아. 봤어?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가 벌어져. 청문회가 벌어지는데, UFO 청문회가 벌어지는데, 거기에서 증언한 사람이 전직 정보 요원이고 미 해군 그래서 해군에서 이 전투기 몰았던 사람인데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야. 그냥 UFO를 봤다 정도가 아니라 미국이 현재 자기가 알고 있기로 14대인가를 보유하고 있대.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그게 지금도 움직인데 자기가 본 거야. 그리고 심지어 미국 하원인가 상원의 여자가 물어봐. 질문하는데 하원 청문회에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그렇습니다. UFO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증언이 네. 튀어나온 거예요. 이거 영상 있습니까? 영상부터 한번 보죠. 예. If you believe we have crashed craft, stated earlier, do we have the bodies of the pilots who piloted this craft? As I've stated publicly already in my News Nation interview, biologics came with some of these recoveries. Yeah. 외계인 시신이 있냐? Human or non-human biologics? 인간이냐 아니냐? Non-human, and that was the assessment of people with direct knowledge on the program I talked to that are currently still on the program. 저 사람은 전 미국 정보위원이에요. 네. But they are grossly underreported. These sightings are not rare or isolated. They are routine. Do you believe UAPs pose a potential threat to our national security? Yes. 이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진짜네? 진짜요? 생명체로 보관하고 있다고? 변호사님, 네. 귀한 휴가인데 도움 가시기를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